나이가 들수록 피부도 나이를 먹죠. 바로 피부 노화인데요. 피부 노화의 주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소위 광노화라고도 부르죠. 이 광노화가 피부에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만큼 자외선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인데요. 특히 지구상에 도달하는 자외선 A와 B 중에 자외선 A는 좀더 파장이 길어서 피부 속으로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피부 속 깊이 있는 콜라겐을 변성시켜 버리거든요. 콜라겐이 변성되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피부 탄력은 떨어지고 피부는 아래로 처지게 되죠. 얼굴에 피부가 처지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은 피부의 볼륨이 줄어드는 건데요. 좀 생소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얼굴 피부 탄력이 떨어진 것을 어떻게 다시 좋아지게 할수 있는지, 또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유지되게 할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탄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탄력을 다시 좋아지게 할수 있을까요?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는 바로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레이저나 고주파, 초음파 이런 장비들을 이용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써마지, 튠셀, 울세라 이런 치료가 있죠. 그럼 피부에 열을 가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피부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니다.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오징어를 구우면 피부가 이렇게 늘어졌던 오징어가 쪼그라들죠. 꼬불꼬불해지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센 열에 가하면 늘어졌던 피부가 짧아져요. 쪼그라들면서 이게 달라붙게 됩니다. 강한 열을 피부에 전달하게 되면 이것은 피부를 쪼그라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콜라겐을 태워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콜라겐이 탔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우리 몸은 가만히 놔둘까요? 아닙니다. 그빈 공간을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져서 다시 대체하게 만듭니다. 즉, 나이 들어서 제 기능을 잘 못하고 늘어져 있는 콜라겐이 없어지고 젊고 건강하고 탄탄한 콜라겐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탄력이 좋아지는 거고 이걸 이제 콜라겐 리모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정은 몇 개월에 걸쳐서 생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면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콜라겐 리모델링을 거쳐서 수개월에 걸쳐서 점점점 좋아지는 과정이 알게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피부에 강한 열을 전달하는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저희만 해도 써마지, 튠셀, 울세라 이런 현존하는 가장 좋다고 하는 장비들 다 가지고 있는데요. 싸지도 않아요, 사실 사는데. 근데 다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에 이것만 하면 누구나 이것만 받으면 다 좋아져라고 하는 장비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각각의 현재 좋은 장비들이 있지만 각각의 특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한테는 이게 더 적합하고 아니면 그 고객의 니즈가 있잖아요. 나는 이게 더 좋아지고 싶다. 이런 목표로 피부를 치료하고 싶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권하고 치료하는 거죠. 만약에 저한테 리프팅 할수 있는 장비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를 찾는 고객한테 그거밖에 못 권하잖아요. 물론 그 장비가 그분한테 최선인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아닌 제가 안 갖고 있는 다른 장비가 그분에게 최선인 경우도 분명히 많겠죠. 반대로 여러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특장점이 있는 여러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찾아온 고객에게 그 고객의 성향과 그 고객의 기대치와 또그 고객의 얼굴 윤곽과 피부 상태에 가장 맞는 치료의 조합을 이렇게 안내할 수가 있죠. 이것이 리프팅 전문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